네. 예고해 드린 대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윤여일 책임연구원을 저희가 줌으로 연결해서 강의를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여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예, 아주 잘 들립니다. 네. 저도 잘 들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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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신 곳이 어디세요? 대전 그 유성구 장동의 에너지기술연구원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대전도 비 옵니까 지금? 아니요, 아직 아주 날씨가 맑습니다. 날씨 맑아요? 예. 네. 우리나라 보면 땅덩이 큰 나라인 거예요, 그죠? 네. 아니, 그 코로나 때문에 출장이 안 되신다고 하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참 줌으로. 신문물이네요. 네. 줌으로. 네. 자, 오늘은 저희가 탄소 포집 기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산화탄소가 이제 공장 굴뚝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날라간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싹 잡아가지고 제 느낌에는 비닐봉다리에다가 꽁꽁 묶어서 이놈아 나가지 마 이렇게 해서 묶어서 잡아두자, 하옥시키자, 그런 개념 같아요. 맞습니까? 네. 간단히 말하면은 그렇습니다. 그 CO2 나가는 게 네. 이제 그 비닐하우스의 비닐처럼 지구를 다 감싸가지고 네. 그 뜨겁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CO2를 잡아가지고 지중 땅 속에다 묻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잡아놓는 기술이 어려운 겁니까? 그렇죠. 그쪽 그 포집 기술이 제일 비싼 기술입니다. 네. 그 포집 기술은 조금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체포해요? 날아가는 애들 예. 도대체 어떻게 잡는다는 거죠? 그것도 이산화탄소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해서 연소를 시키면 대기 중으로 가스가 나가거든요. 네. 화석연료를 활용하면 이제 CO2가 나오는데 CO2가 보통 10% 정도 섞여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이 만약에 공장에서 나가게 되면 굴뚝으로 일정하게 그 굴뚝을 통해서 하늘로 나가게 돼 있는데 네. 하늘로 나가기 전에 이제 CO2를 포집하는 액상 흡수제를 이제 적용시켜가지고 CO2만 선택적으로 잡아내는 것입니다. 액체를 이용하는 거예요? 액체를? 네, 액체를 이용합니다. 날아가는 굴뚝에다가 액체를 뿌려요? 이제 전용 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굴뚝으로 나가는 가스를 굴뚝으로 안 가고 이제 그 직류탑 같은 그 탑 속에다가 이제 가스를 보내가지고 네. 액체랑 서로 만나게 하는 겁니다. 아, 그럼 탑 안에 액체가 있는 거군요. 탑 안에 액체가 있고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하면 그 액체를 그렇지. 지나가면 이산화탄소만 그 액체가 흡수하는 그런 형태예요?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액체를 만드는 게 힘든 거겠네요. 그 액체가 무슨 액체예요? 그게 그냥 이산화탄소가 지나가기만 하면 그 액체가 쇽쇽 네. 이산화탄소만 이렇게 네. 빨아서 잡아들인다는 건데 그게 보통 아민이라고 하는 화학 물질인데요. 네. 그게 이제 CO2만 잘 잡아내는 물질입니다. 아민. 네. 그냥 이 물질 이름이 아민이에요. 아민. 네, 화학 이름이 이제 아민이라는 물질인데요. 네. 예, 우리 흔히 생활 속에서 보면은 그 세제 같은 거 만드는 기본 물질이거든요. 네. 네, 그런 물질 중에 이제 아민이라는 물질이 CO2만 선택적으로 잡아내기 때문에 이제 화력발전소에서 나가는 가스 중에서 이제 질소가 거의 70% 이상이거든요. 예. 그거는 대기 중으로 보내고 CO2만 잡아냅니다. 그럼 그것만 하면 문제 없겠네요. CO2를 다 잡아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하면 문제가 뭡니까? 그렇죠. 근데 CO2를 다 모아놓으면 네. 얘가 부피가 크거든요. 그래서 네. 가스의 부피를 거의 한 60분의 1 정도로 압축을 해서 액체로 바꿉니다. 네. 그래서 부피를 축소시켜가지고 다시는 이제 CO2 가스가 하늘로 못 올라가게 지하 1000m에다가 격리시킵니다. 아민이라고 하는 친구는 고체입니까? 아니요. 그 아민이라는 물질을 일회용으로 쓰는 건 아니고요. 예. CO2를 일단 잡아놨다가 이제 130도 정도로 가열을 해주면 아민이 CO2를 떨어뜨려놓고 자기는 재생이 됩니다. 재생돼서 다시 또 CO2 잡으러 가고요. 이제 재생된 그 CO2는 액체로 만들어 갖고 지하 1000m에다가 격리를 시켜. 아민이라는 액체가 CO2를 잡으면 일단은 네. 그 녀석을 잡은 상태에서는 액체인 건가요? 그럼 CO2와 결합된 액체... 아민은?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사이다 안에 그 탄산가스 녹아 있듯이 네. 맞습니다. 아민 사이다 안에 이산화탄소가 녹아 있는 그 탁 쏘는 이런 그런 액체가 되는데 그렇죠. 네. 그 놈을 데리고 일단은 지하로 내려가요? 아니요, 거기서 이제 네. 150도 정도의 온도를 가열을 해주면 끓여요 얘를. 그렇죠. 끓여주게 되면 사이다 아민이 예. 아민이 CO2를 놓습니다. 그렇겠죠. 그럼 CO2 다시 날아가잖아요. 기껏 잡은 CO2. 그걸 어떻게? 그렇죠.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이제 액체로 만드는 거죠. 그때는 무슨 통 같은 데다 하는 거예요? 이전 용기 그렇죠. 같은 데다 잡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굴뚝에서 나가는 CO2를 아민이 잡아서
그 네. CO2 포함된 아민 사이다를 만든 후에 네. 사이다만 갖고 와서 그 사이다를 아민 사이다를 끓이면 맞습니다. 끓이면 다시 이산화탄소가 날아가는데 그거에선 이산화탄소만 날아가니까 그놈들은 딱 다시 모아서 네. 얘를 액화시켜요? 네, 액화해서 액체 탄산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지하 1000m 만드는 거랑 비슷하겠네. LPG 만드는 거. 그렇죠. 거랑. 고속도로 가다 보면 탱크로리 차 있잖아요. 네. 유심히 보시면 탄산차가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그게 이제 탄산 음료 만들 때 CO2를 쓰거든요. 용접 네. 같은 거 할 때. 예.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액체로 이 CO2를 네. 액체로 만들려면 굉장히 냉각을 많이 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20기압에 영하 25도 정도까지 낮춰야 됩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 액체가 된다. 꿀렁꿀렁. 그렇죠. 그 녀석은 어디다 이제 잡아 놓습니까? 잘못하면 또 탈출할 텐데. 그렇죠. 그거를 지하 1000m에다가 집어넣어야지 다시는 안 나오는데 네. 문제는 그런 층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하 1000m? 네. 한 4,500m에서 묶으면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1000m로 네. 해야 돼요? 지하 1000m에 대염수라는 물이 흐르는 곳이 있는데요. 네. 우리 삼다수는 보통 80m, 100m에서 뽑는 거고요. 네. 그 CO2를 묻는 곳은 지하 800에서 1000m 정도의 대염수라는 곳이 있습니다. 물이 흐르는 거예요, 물. 네. 아주 그렇죠. 깊은 곳에 물이 흘러요. 지하수가 흘러요. 지하수의 모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CO2를 쏴주면 이제 탄산수가 돼서 이제 영원히 격리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그 CO2도 액화된 CO2인데. 그렇죠. 액화된 CO2를 지하 800m 이하에 숨어 있는 대 뭐라고요? 대염수. 네. 그게 지하수의 어머니예요? 그렇죠. 그 어머니 지하수하고 같이 섞으면 다시는 안 나오고 그 속에서 탄산 계속. 대염수가 되는 거지. 탄산 그렇죠. 대염수. 액화된 이산화탄소가 그 대염수랑 섞여서 네. 영원히 네. 둘이 잘 산다. 그렇죠. 아니 그러면 서서히 그 CO2가 네. 암석을 반응을 해서 이제 탄산 칼슘, 뭐 탄산 마그네슘 이렇게 섞여서 없어지. 그래. 아니 그게 그냥 지하수에다가 그걸 뿌려주면 안 돼? 지하수도 탄산수가 될 수 있잖아요. 그건 안 돼. 그럼 다시 날아갈 것 같아. 네. 다시 날아가 버려? CO2 가스를 그 속에 넣어주면 0.1%밖에 안 녹습니다. 그런데 그 대염수에다 넣으면 그게 다 녹아요? 네, 다 100% 다 녹게 돼 있습니다. 대염수도 물이잖아요, 연구원님. 네, 100기압을 집어넣거든요. 아, 집어넣을 때? 집어넣을 네. 때? 네. 100기압 상태로 집어넣기 때문에 네. 이 물속으로 CO2가 강제로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저 질문해도 돼요? 질문하세요. 그 100기압 네. 상태는 그 지하 800m에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지상에서 이제 100기압으로 밀어넣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100기압으로 기왕 100기압을 쓸 거면 한 지하 30m나 낮은 곳에서도 기왕 100기압이니까 잘 녹지는 않아요? 즉 왜 여쭙냐면 대염수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차피 물인데 네. 그 물을 지하 뭐 1000m에서 녹이든 그게 지하 100m에서 녹이든 어차피 물에 녹이는 네. 건데 왜 다를까 싶어서요. 왜냐면은 이게 안정되어야 되거든요. CO2를 한번 집어넣으면 네. 내가 여기저기 막 움직여 다니면 안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곳을 찾아서 다시는 CO2가 지상으로 못 올라오게 덮개함 같은 데서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뚜껑 같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하 1000m에 있는 그 지하수, 엄마 지하수가 물이 그 중요한 게 아니라 밖으로 나오질 않아야 된다. 밖으로 나올래야 둘이 싸워서 이제 다시 나 밖으로 나갈래요 하더라도 나갈 수 없는 그 지하 1000m의 지형이 중요한 거군요. 보관 장소. 그렇죠. 덮개함이라고 합니다. 덮개암. 그럼 덮개암 네. 있는 데 찾아야 되네. 아니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면 덮개암을 참는 것도 힘들고 맞습니다. 지하 1000m까지 넣고 그걸 또 강한 네. 압력을 넣고 그러니까 지하 네. 1000m에 덮개암도 찾았는데 엄마 지하수가 안 흐르면 그것도 꽝이네요. 그 너무 이제,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폐유전이 또 있습니다. 폐유전이요? 폐유전. 네. 네. 그러니까 석유를 다 캐내고 이제 비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네. 거기는 이제 몇만 년 동안 그 유전에 이제 안정적으로 딱 고정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거기다 또 밀어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딱 거기가 그 이산화탄소 농축액 집어넣기는 딱 좋다. 네. 거기도 물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물이 있어서? 아니요, 거기는 유전 오일이 있어갖고요. 예. 오일을 다 빼냈기 때문에 비어 있습니다. 그냥 비어 있는 공간에 이산화탄소를 넣는 거네요, 그거는. 그렇죠. 액화된 이산화탄소를 넣는 거죠. 그렇죠. 아. 예, 한국 같은 경우도 동해가스전이 2025년도에 고갈이 되거든요. 네. 거기다 지금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1200만 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충 어떻게 하는지는 알겠는데 보니까 뭐 설명 들으니까 쉽네요. 그러니까 뭐 어디서 제일 비용이 많이 들거나 어려워서 이거를 상용화를 못하고 이게 쉽게만 되면
야 이제 이산화탄소 알아서 많이 써. 어차피 포집하면 돼. 괜찮아. 마음 놓고 이제 그 뭐 전기차 버리고 그 경유차 타고 다녀. 할 텐데 어디서 비싸서 못해요? 방금 설명해주신 이 프로세스 중에서. 총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포집할 때 비싸고요. 그 액체가 비싼 모양이네. 아민 CO2를 그렇죠. 아민 재생할 때 들어가는 게 공짜가 아니거든요. 네. 거기 스팀으로 가열을 해야 되는데 그 스팀 생산비가 비싸기 때문에 가열도 해야 되니까. 잠깐만요. 네. 공장 굴뚝에다가 아민 액체를 항상 있게 두면 그게 공장 연기 안에서 이산화탄소를 쏙쏙 뺏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재생할 때 이제 끓여줘야 되잖아요. 끓여주는 비용이 또 든다는 거예요. 끓여주는 비용이. 아민으로 만든 이산화탄소가 녹여있는 그 사이다를 마지막에 네. 끓여서 이산화탄소만 내보내야 되는데 그 네. 끓이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 때문에 상용화가 좀 어렵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잡은 CO2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장 공간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땅 속에 지하 1000m. 네. 그렇죠. 이게 한국이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 네. 땅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석유 안 나는 것도 그것 때문에 지금 한 5000년 고생했는데 놓을 네. 데도 없어. 석유 나왔던 그 공간도 없으니까 또 못하네. 네. 네. 그럼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세 번째는 사회적 인식인데 네. 이제 CO2 포집해갖고 땅에 묻는 거 지나가는 길 있잖아요. 파이프로 네. 보통 수송을 하거든요. 네. 네, 그거를 님비라고 아시죠? 네. 다 좋은데 내 집값 떨어지니까 내 옆으로 가지 마.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또 어렵습니다. 아, 그럼 공장 굴뚝에서 만든 액화 이산화탄소를 말씀하신 네. 대로 지하 1000m쯤에 있는 그 안전한 그 다시는 나오지 못하는 그 네. 지하 감옥으로 네. 파이프를 통해서 보내야 돼요? 그렇죠. 보통 파이프가 제일 싸기 때문에 그 보내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제 공장이 만약에 해안가에 있으면 상관없는데 네. 내륙에 있다 그러면 내륙에서 이제 파이프로 지나갈 때 해안까지 갈 때 네. 그 주민들이 싫어하거든요. 그것도 문제네. 그 파이프로 닿으면 아니 그런 것도 그런 건 없어요. 예를 들면 막 지하 깊은 곳에 강한 압력으로 이산화탄소를 집어넣으면 뭐 이렇게 지진 이렇게 뭐 좀 위험해서 지진이 일어나거나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네.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제 잘 찾아야죠. 잘 찾아야죠. 그런 곳이 없는 쪽으로 그 지진까지 다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저 원유가 묻혀 있는 곳은 지진도 그러니까 안 기자님 혹시 지진 나는 바람에 밑에 있는 지층에서 원유가 뚫고 나왔습니다 하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는 것처럼 액화 이산화탄소도 그 안에 넣으면 똑같이 심지어는 시추를 해도 잘 안 나올 만큼 아마 안 나오긴 할 텐데. 그 일일이 그거를 그냥 액화된 이산화탄소 그 녀석을 그 뭐를 탱크로리 같은 데다가 담아서 붓거나 그러면 안 됩니까? 꼭 그걸 관으로 연결해야 돼요? 탱크로리로 가져갈 수는 있는데 문제는 또 돈이거든요. 제일 싼 게 파이프고 항상 두 번째가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화물 열차 세 번째 마지막이 탱크로리입니다. 네. 야. 비용이 너무 많이 들겠네요. 이게 쉽지 않게 느껴지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산화탄소 끓일 때 그 끓이는 거는 또 석탄 석유 떼서 끓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건 또 탄소 또 나오네요. 네, 그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잡는 게 거의 100이면 네. 지금 말씀하신 끓이는 게 대략 한 5밖에 안 되거든요. 야, 이 질문 그러니까. 예상하셨어. 지금 이 질문 예상해서 네 프로 이 질문 할 줄 알고 내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잡을 수 있다. 네. 비용이요. 지금은 보니까 끓이는 비용이나 뭐 파이프 연결하는거나 보니까 더 싸질 만한 곳은 없네요. 보니까 규모의 경제가 생기면 더 싸게 저장하거나 포집할 수 있는 것 같지 않은데요. 이거는 지금 상태에서는 아마 포집 비용이 더 내려갈 수 있고요. 네. 어떻게 하면 내려갑니까? 포집 같은 경우는 좋은 흡수제를 개발하거나 아니면은 그 재생을 할 때 아까 스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네. 스팀을 이제 태양광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태양광 신재생에 끓일 때.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비용이 너무 이제 확 내려가가지고 상용화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끓일 때 태양광으로 이용해서 그 전기로 끓이고 아민 같은 거 대신 다른 걸 찾으면 된다. 네, 더 좀 좋은 물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아직까지 상용화는 안 됐지만. 네. 쉽지는 않지만 네, 그 더 싼 물질 찾아내면 좋은 해결책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해외에서는 좀 이렇게 상용화가 좀 되는 분위기예요? 어떻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주로 대표적인 국가가 네 국가인데요. 네.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호주 이런 국가가 지금 이제 상용화 직전까지 와 있고요. 직전까지 가 있고.
네, 이미 벌써 포집해가지고 땅에 묻고 있습니다. 거기는 뭐가 비용이 좀 덜 들어요, 우리보다? 아, 거기 같은 경우는 비용이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거기가 이제 가장 최첨단 수준이니까 톤당 대략 100불에서 150불 정도거든요. 전체 비용이. 아, 탄소를 포집하는 비용이 톤당 100불. 포집해서 땅에 묻을 때까지. 땅에 묻을 때까지 톤당 100불. 네. 100불에서 150불 사이 왔다 갔다 150불. 합니다. 그래도 비싼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별로 안 비싼 건가요? 탄소 배출권을 사면 한 60불 정도 하니까 톤당. 그렇지, 비싸죠. 그러니 기업 비싸죠. 입장에서는 차라리 탄소 배출권 그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사실상 과태료인데 그 과태료 내고 말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할 만하네요. 미국 정부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나라에서 도와줍니다. 그 차액 부분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 어쨌든 그걸 하면 이산화탄소를 없애긴 없애는 거니까. 없애는 거다. 그렇죠. 연구원님, 지금 우리가 인류가 계속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과학 시간에는 전체 대기가 질소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산소가 많고 그 다음번에는 뭐 아르곤, 이산화탄소 이런 비율로 딱 정해져 있다. 전 세계 어디 공기를 퍼와도 마찬가지다라고 배웠는데 요즘에는 거기서 이산화탄소의 비율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그때랑 좀 다릅니까? 아, 지금 현재 그 CO2 농도를 그 하와이에서 측정하거든요. 그 현재 416ppm입니다. 네. 그 예전에는 산업화 전에는 대략 한 380 정도 됐었는데요. 아. 416ppm까지 올라갔습니다. 실제로 이산화탄소가 많아진 거네요. 네. 이산화탄소의 비중이 많아진 거네요. 10% 정도 늘었네요. 처음에는 10개 정도 돌아다닌다. 요즘 11개 돌아다닌다는 거니까. 아, 그건 나무들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나무들이. 그러니까 나무나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나오면 대부분 90% 이상이 바다가 흡수를 하거든요. 네. 바다나 뭐 나무가 다 흡수를 하는데 문제는 얘네들이 포집할 때까지 인류가 기다려주질 않는 거예요. 더 내뿜는 거죠, 계속. 아, 그렇죠. 흡수는 하는데 하느라고 하는데. 어떤 분은 또 이산화탄소를 너무 많이 또 흡수해 버리면 그 비율도 또 줄어들겠네요. 그러는데 또 그렇게까지 돈 들여서 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그거를 지금 한 톤당 100불에서 150불 사이에 하는 거를 더 많이 낮춰야 되겠네요. 한 3분의 1이나 더 그 이하 수준으로. 그렇죠. 90불, 80불까지 뭐 낮춰가지고요. 최대한 상용화를 시켜야 돼요. 그런데 결국은 아민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저렴한 걸 찾는 거하고 그 다음에 막판에 이산화탄소 사이다 끓일 때 더 저렴한 연료를 찾는 거하고 저장 사이트. 저장 사이트 찾는 그 부동산 가격. 그 국내에서도 무슨 이 CCUS 관련해서 우리가 뭐 좀 해보겠다 이런 업체들이 좀 있는 것 같던데 지금 그럼 그걸 본격적으로 쓰지는 못하는 모양이죠? 아니면 포집만 하고 있고 그걸 어디다 땅에다 못 묻고 있는 건가요? 현재 그렇죠. 우리나라 수준 어디까지 와 있는 거예요? 현재는 우리나라가 CO2를 바다에 10억 톤 정도는 묻을 수 있다라고 그 예측은 하고 있고요. 바다예요? 바다. 바다 바다의 지중 저장. 바다 1000m죠. 네. 포집 기술은 상용화 직전까지는 와 있는데 이제 문제는 포집한 CO2로 돈을 못 벌고 그러니까 업체들이 움직이질 못하고 있는 상태죠. 네. 아, 지금 그럼 포집만 해놓고 어디다가 버리질 못하는 거네요, 현재는. 그렇죠. 아. 그거 지금 어디 그 가스통 같은 데다가 다 모아놓고 있을 텐데. 아닙니다. 아닌가요? 쓰고 있습니다. 네. 아, 액화된 이산화탄소를 어디 또 써요? 네. 액화탄산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쓴 데가 용접이 있거든요. CO2 용접인데. 아. 우리나라가 LNG선 많이 수주했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에 이제 많이 씁니다. CO2 용접. 그럼 다시 또 CO2 또 날아가겠네요. 그렇죠. 날라가도 뭐 거기는 지구 온난화보다는 일단 용접으로 이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포집한 거 다시 쓰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없애버리진 않고 포집만 일단 해보고 있는 거군요. 포집만 해보고 있는 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포집해서 그러니까 굳이 저 땅속 지층을 안 찾고 그냥 그 가스통 같은 데다가 계속 액화 이산화탄소 만들어서 놓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500메가급 화력발전소 한 기가 1년에 내뿜는 게 300만 톤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CO2를 쓰는 시장 자체가 1년에 100만 톤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죠. 500메가급 화력발전소가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 30개 이상 있는데. 그래서 저는 어딘가에서 또 장소도 찾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 장소 찾기가 우리나라도 어렵고 웬만하면 어려울 것이다. 그 장소 괜찮아요? 그 빈 유전가 많습니까? 아, 우리나라가 10억 톤 정도는 잠재량을 가지고 있는데 그 찾기가 또 어렵고요.
그다음에 차자도 거기다가 네. 홀을 하나 뚫어야 되는데 하나 뚫는데 10억 원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 뚫는데 10억 원 들어간다고요? 그 유전 개발하는 네. 거하고 비슷하네요. 이렇게 그렇죠. 한번 봤는데 또 실패했네? 그 옆에 또 뚫어볼까? 이렇게 하는 건 비슷하네요. 그렇죠. 아. 석유 없는 거 뻔한데도 뚫어야 되는군요. 그래도 그 빈자리라도 없을까 해서. 뭐가 협소하다 보니까 아. 한국 같은 경우는 네. 한국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아랍에미리트 연합이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이 유전을 갖고 있는 국가로 아, 거기다 보내는 거 수출하는 거예요? 수출하는 거예요? 네. 사우디에서 유전 LPG를 가지고 와서 갈 때 빈 배로 가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 CO2를 태워가지고 보내는 거죠. 아,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고 그쪽에서 예 그쪽에서 저장할 수 있도록 보내서 액화 CO2를 그 CO2를 꼭 액화시키지 않고 만든 CO2를 가지고 어떻게 다른 데다 재활용하든가 해서 뭘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현재로서는 날아가나요? 네. 메탄올 만드는 방법이 있긴 한데 네. 그 가격이 좀 비쌉니다. 메탄올 물질 자체의 시장도 좀 크지 않고요. 아니 저희가 이게 CCUS에 관심이 있었던 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게 잘 되면 지금 아무리 우리가 친환경 뭐 이렇게 이산화탄소 저감으로 가긴 가야 되지만 이거 어떻게 지금 있는 산업을 다 바꾸냐. 그러니까 당분간은 만약에 이런 기술이 개발된다고 하면 공장도 좀 현재대로 하더라도 이걸 잘 포집해가지고 어디다 숨겨놓으면 그나마 괜찮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이 기술이 주목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아직도 너무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 이게 좀 우리도 좀 상용화되려면 뭐 얼마나 좀 걸릴까요? 아, 우리나라가 동해가스전에 CO2를 묻기 시작하면 아마 2025년부터 이제 테스트가 들어가고요. 2025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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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에는 이제 열심히 묻고 있을 겁니다. 40만 톤 정도를 아마 CO2 저장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40만 톤. 네. 1년에 우리나라에서 내뿜는 이산화탄소는 숫자로는 대략 얼마입니까? 대략 거의 7억 톤 정도 되죠. 7억 네. 톤을 내뺍는데 40만 톤을 묻는다고요? 너무 연습이죠. 너무 조금인데. 연습이고요. 그걸 이제 기술을 개발해 놓으면 그다음부터는 네. 이제 사이트 찾아서 묻으러 다니는 거죠. 아, 묻으면 되니까. 국내 이런 거 하는 업체들이 그래도 유망한 기술이라고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앞으로 우리가 무조건 가야 되는 기술이다. 아니면 야 이거는 뭐 너무 비싸.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면? CCS 기술이 어떻게 보면은 필요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비싼 기술이기 때문에요. 근데 네, 예. 그 탄소 중립으로 본다 그러면은 반드시 써야 되는 기술입니다. 네. 왜냐하면 탄소 중립을 하려면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해야 되거든요. 네. 뭐 태양광이나 수소, 뭐 수소도 이제 블루 수소나 그린 수소를 개발해야 되거든. 이런 수소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CO2가 무조건 나오는 산업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시멘트나 그렇죠. 아니면 석유, 안 쓸 수가 없으니까 당장. 거기가 연간 1억 톤씩 나오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잡으려면 CCS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안 갈 수는 없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안 갈 수는 그렇지. 없을 거다. 그러면 자 이제 그러면 어떤 기술인지는 대강 배웠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이게 더 상용화되고 기술이 발전하면 뭔가 제 생각에는 수혜를 받는 회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느낌에는 네. 도대체 아민이라고 하는 거를 어디서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저기는 대박 나겠구나. 어디서 만드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또 하나는 지금 미국 그러니까 미국의 석유 업체들 다국적 기업이죠. 석유 네. 원유 캐는 업체들 뭐 엑슨 모빌 이런 데는 본인들 네. 갖고 있는 유전들 많을 거 아니겠어요. 예. 다 이제 텅텅 비어 있겠죠. 이제 다 뽑았었으니까. 그렇죠. 그거 임대하면 부동산업인데 그거 거의. 네. 마이창고 이런 그런 건데요. 그 회사들 돈 벌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CCS 사업이 이제 유망해지면. 네. 국내 특히 그 케미컬 만드는 회사 중에 유니드라는 업체나 네. 애경 같은 그런 업체들이 점점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소재를 만들기 때문에요. 거기서 뭐 그 아민을 만들어요? 거기서 아민을 그렇죠. 만들어요? 아민이나 탄산칼륨 같은 그런 주요 소재를 만들어요. 그래서 아민을 만든다? 이제, 네. 그래서 그 두 업체가 지금은 아민을 왜 만듭니까? 그 업체들은? 포집하려고 하는 건 아닐 텐데. 그렇죠. 거기는 이제 주로 세제 용도로 많이 세제 만들죠. 용도로도 만드는데 만들다 보니 네. 그 아민을 쓸 수는 있다. 그렇죠. 애경? 애경하고 유니드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유니드는 왜 그 비누 만드는 회사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과문해서 그 탄산칼륨이라는 물질을 만드는데요. 네. 네. 그건 왜 만들어요 여기서? 탄산칼륨이 이제 예전에 브라운관의 원료였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CO2 포집용 소재로 많이 쓰이는 물질입니다. 아, 탄산 칼륨. 아. 네. 이걸 만들면 왜 아민에 쓰입니까? 이건 언제 써요? 아까는 탄산 칼륨 그렇죠. 얘기는 못 들었는데. 아, 그 두 가지 물질이 있어요. 아민이 제일 대표적이고 네. 두 번째가 이제 탄산 칼륨이라는 물질이 또 CO2를 잡거든요. 아, 둘 다 잡을 수 있는 물질이에요. 아민은 그렇지. 액체로 돼 있는 거고 탄산 칼륨은 네. 액체 아니고 아. 거기는 이제 액체는 아니고 고체인데 그걸 물에 녹여서 액체로 씁니다. 액체로 쓴 거. 아, 아. 다들 또, 채팅창에서 또 회사 이름 나오니까 자꾸 메모하시는데 이게 아. 이게 아민이나 탄산 칼륨? 네. 탄산 칼륨을 무슨 특허가 있어서 여기서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유니드가 독점입니다. 저희.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에선 네. 그게 독점적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아, 네. 이유는 지금은 쓸모 용도가 많지 않으니까 그래 니네 회사에서 만들어 뭐 둘이 만들어봐야 뭐 하겠니 네. 싶지만 이거 많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다른 회사도 만들면 되잖아요. 탄산 칼륨. 거의 중국이 그러겠죠. 중국 그러겠죠. 쪽에서 많이 들어오는데요. 아, 네. 그러겠죠. 어.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대박나는 업체들은 이거 소재를 만드는 업체하고 네. 그다음에 그건 이제 그 중공업 회사 엔지니어링이라고 하죠. 보통 포집 공정을 지으려면 설계부터 아, 제작을 해야 되겠죠. 그런 건 돈 받고 만들어져야 되니까.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아예 해야 되는 거군요. 그거는. 그렇죠. 엑슨이나 아니면 바스프 이런 업체들이 이제 설계 뭐 미쯔비시 중공업 이런 애들이 이제 다. 아, 그건 화학 공장 만들 때 이제 즉시 그렇죠. 투입 가동되는 업체들이니까. 네. 그 말씀하셨던 세 번째가 네, 네 말씀 주십시오. 네, 저장 사이트 운영하는 곳이거든요. 아, 그 석유 회사들 네. 그 지하에 유전 네. 갖고 있는 회사들. 그렇죠. 예를 들면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유럽에 있는 CO2 다 포집해 갖고 네. 유럽 북해로 다 가지고 와라 이렇게 수수료를 받거든요. 아. 그런 식으로 또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아. 알겠어요. 그렇군요. 그 정확한 걸 좀 얻기 위해서 아민이나 탄산 칼륨은 공장 짓고 만들면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거기서 돈 벌 것 같으면 저도 만들어도 되는 거죠? 가능은 하신데 이제 문제는 이제 메이커 라이선서들이 이제 구매를 해야 되는데요. 네. 주로 이제 그 보증 같은 거를 좀 많이 보거든요. 기술 보증. 잘 만들까봐 네가 만든 게 진짜 탄산 칼륨이 맞는지 네. 밀가루인지 알 수 없다. 그렇죠. 제가 여쭙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뭔가 이제 새로운 산업이 시작되면. 야, 여기서는 이 회사밖에 안 만들어 라고 하는 사람이 당연히 있겠죠. 네. 당연히 있겠죠. 예를 들면 전 국민이 매일 아침에 붕어빵을 먹기 시작했다 라고 하는데 붕어빵 틀 만드는 회사는 AA 산업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럼 저 회사가 네. 미래 삼성전자가 되는 거냐? 아니, 전 국민이 붕어빵을 먹기 시작하면 붕어빵 틀 만드는 회사도 막 쏟아지죠. 어찌 보면 AA가 망할지도 몰라요. 경쟁사들이 많아져서. 그래서 아니야. 근데 붕어빵 틀은 특허가 있고 해서 나밖에 못 만들어. 그러면 이제 그 회사가 삼성전자 되는 거라서 그 기술에 해자와 독점을 할 수 있는 뭔가 장벽이 있느냐 아니면 공개된 기술인데 시장이 작다 보니 그 회사만 한 거냐. 이거는 구별을 잘해야 되는 것 같아서 그 여쭤본 거예요. 예. 아, 독점 노하우가 독점이 많이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훌륭한 모르겠어요. 그 화학 물질 만드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공개된 기술 같은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예, 네. 공부를 좀 해보죠.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 알면 어디 가서 이제 탄소 포집 기술에 대해서 저도 이 부분만 아니면 한 30분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좀 더 알아두면 어디 가서 아는 척할 수 있는. 상식 좀 한두 개 더 알려주십시오. 그 CO2 포집 기술이 예전에는 이제 포집해서 땅에 묻는 기술로만 활용을 했었었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기술이 이제 주목을 받다 보니까 수소 생산할 때 그 CO2가 많이 나오거든요. 예. 보통 이제 수소 1톤 만들 때 9.3톤 정도의 CO2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제 CO2를 포집하게 되면 그 블루 수소라고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네. 깔끔한 수소다라고 돼 있는데 이 CO2 그 포집 기술이 어떻게 보면 가교가 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수소를 만들 때? 네, 수소 생산 때 그 CO2가 안 나오게 해주는 그런 기술이죠. 아, 지금은 수소를 정유 공장에서 생산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나올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또 아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포집하면 네. 된다. 아, 그렇죠. 아, 거기에서도 쓰인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근데 그게 왜 중요하죠 지금? 하여튼 여러 가지로 많이 쓰인다. 그 방금 말씀하셨던 것도 중요한 네. 것 같긴 한데 왜 중요한지 몰랐어요 지금. 예. 왜냐하면 이제 그 세계 에너지가 산업혁명 네. 이후에는 이제 거의 화석 에너지로 운영되다가 네.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신재생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수소 사회로 네. 바뀌게 되는데 예, 예. 그때는 수소를 만들 때 태양광을 활용하는 기술이 너무 효율이 낮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그 메탄가스 가지고 이제 수소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근데 그 기술을 쓰다 보니까 그 숨겨진 부분이 CO2가 있다 보니 거기서도 CO2가 여전히 나온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소를 지금 정유공장에서 만들면 수소 1톤 만들어내려고 네. CO2는 거의 10톤 가까이 만든 네. 자동 발생한대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그렇죠? 수소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친환경 이런... 수소를 만들어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거 만들려고 이산화탄소는 10배나 더 나오는데. 네. 그러니 그것도 빨리 포집해야 된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동해가스전 말씀하셨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동해가스전. 네. 예. 네. 그쪽에 나오는 CO2의 소스가 지금 말씀하신 수소 생산할 때 나오는 CO2를 잡아가지고 넣는 네. 겁니다. 아민이나 탄산칼슘, 탄산칼륨? 네, 뉴. 탄산칼륨은 만드는데 CO2는 안 나옵니까? 나오겠죠. 거기도 전기랑 그다음에 열을 쓰니까 아무래도. 그러나 그런 포집하는 게 효율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체포돼요. 네. 환경산업 할 때는 이런 거 잘 따져야지. 그러면 정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들어보니까 이거는 탄소 포집이라는 게 안 쓸 수 있는 기술이 아니네요. 포집은 어떻게 뭐 어쨌든 잘 잡아서 가둬둬야 되는 거는 뭐 불가피하긴 할 것 같은데. 네. 네. 그렇군요. 최근에 그 어려운 기술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 IPCC라고 해서 전 세계 기후를 보는 그 UN 기관이 있는데요. 예. 그쪽에서 CO2 농도를 450ppm이 도달되면 다 인류가 공멸한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현재 지금 416이거든요. 예. 그래서 1년에 보통 한 3ppm씩 올라가게 되면 그 따지고 보면 대략 2045년 그쯤 되면은 이제 공멸이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빨리 탄소 중립을 2050년이 아니라 40년까지 당겨야 된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산화탄소를 무슨 생산의 원료로 쓰는 회사들도 좀 있죠. 즉 이게 그렇죠. 활성화되면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양이 무척 늘어나서 야 이 1000m로 가서 얘 지금 다시 묻으려고 하는데 혹시 묻기 전에 이거 뭐 쓸 사람은 써 할 거 아니겠습니까? 기왕 네. 너희들이 써야 되는 거니. 그래서 공정에서 어떤 이산화탄소나 액화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는 공정은 원가 싸질 것 같은데 네. 그런 곳은 혹시 없습니까? 예, 뭐 보통 폴리카보네이트라고 해가지고 투명한 그 플라스틱이 CO2를 예. 넣어주는 공정인데요. 예. 그런데도 활용할 수 있고 또 뭐 CO2 이용해가지고 요소라고 하죠. 보통 비료 만드는 데도 쓸 수 있는데 예. 그때는 이제 시장이 작은 거죠. 그럼 그 비료나 폴리카보네이트는 원가가 떨어지겠네요 앞으로. 그렇죠. 그렇지만 시장이 너무 작다 않습니까? 보니까 아니, 원가는 뭐 떨어져도 그 마켓 자체가 워낙 작다 보니까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료 원가에서 차지하는 이산화탄소의 비중을 알면 어느 정도 떨어지겠구나 알 수는 있을 텐데 그게 높지 않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비료 산업 자체가 별로 마켓이 없다는 뜻입니까? 비료 산업이 마켓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가는 많이 떨어져요. 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요소를 만들었었는데 네. 이제 이익이 안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요소 만드는 공장들이 다 사라졌거든요. 그럼 요소는 요즘 어디서 만듭니까? 다 수입해서 거의 동남아에서 그렇죠. 그것도 인건비 비중이 높아서 그래요? 그렇죠. 저는 화학 공장에 돌리는 거는 그거는 사람은 밸브만 올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다르군요. 그 마켓 자체가 네. 농업이 좀 주인 국가들이 이제 요소를 많이 쓰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동남아에서 생산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참 야, 새로운 좀, 세상이 있네요. 화학도 열심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알았어요 이런 거. 윤영권님, 저희 그 보니까 한국 에너지 기술 연구원이면 이거 말고도 요즘 저희가 투자할 때 공부해야 하는 다양한 에너지 관련 기술들이 있을 텐데. 네. 저희 언제 한번 그 저희가 인터뷰 따로 내려가겠습니다. 네, 시간 좀 환영합니다. 예, 시간 좀 내주시고 그 자세하게 네. 좀 과외 좀 시켜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윤여일 책임연구원과 함께 탄소 포집 기술에 대해서 일단은 맛배기로 배워봤고요. 인터뷰 허락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둘이 내려가서 인터뷰 많이 따오겠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내려가는 건 당연히 평일에 내려가는 거죠. 그럼요. 분명히 우리 네. 김 프로 형한테 우리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면 야 그런 거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갔다 오고 평일은 백브리핑 해야지. 그러니까요. 어제도 회의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저희는 평일 날 내려가서 가끔 이제 백브리핑 쉬는 날이면 네. 윤여일 연구원님 만나러 갔구나 쟤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재밌었습니다. 점점 더 이게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하든 뭘 하든 미래를 고민하든 테크놀로지를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되고 어설프게 배우는 게 소용이 없고 꼼꼼하게 배우는 게 필요해서 여러분과 함께 뭐 저희도 뭐 알겠습니까? 이런저런 기회를 좀 많이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예.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예. 아까 그 부동산 중개 수수료 때문에 또 아, 중개 수수료 때문에 저 2% 저 안 그래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오늘 특히 더 마음에 안 든다고 약간 목소리가 높아지긴 했어요. 그렇긴 한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 높이자 낮추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올리든 내리든 그거는 할 일인데 네. 그 체계가 합리적이지 않아서 계속 또 고쳐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도 내 아파트가 12억인데 팔려고 하니까 비싸니까 12억 구간만 좀 낮춰줘 이러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말자고 전체적으로 봐서 합리적이게 만들어야지 그 과정에서 내가 손해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네. 거기에 좀 관심을 좀 가져봅시다 하는 뜻이었어요. 네. 이번 감정이 또 결정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잠깐 쉬셨다가 글로벌 라이브 백브리핑을 보고 나서 글로벌 라이브를 보니까 네. 그렇게 뭐요? 재밌다고 하시더군요. 백브리핑 너무 자극적이어서 다른 거는 참 보기 어렵다고 글로벌 라이브가 불쌍하다고 그래도 많이 봐주십시오. 글로벌 네, 라이브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떠나자 야야야야 3%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 특가 단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